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수가 3년 전과 비교해 5%포인트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1%로 2018년과 비교해 5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같은 기간 민영생명보험사 가구 가입률도 83.7%에서 78.2%로 5.5%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이는 지난 2017년 연금저축성 보험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신규 가입이 줄어든 데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존 계약 해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. 또 예적금과 연금보험에 대한 가입 선호도 감소와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.